제가 4일 전에 미국 주재 출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부호를 나한테 지켜봤는데 내가 혼자 부호 한 열 번 해줬더니 목이 팍 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번 현인의 대표님으로부터 이번 주제에 대한 발표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에 갔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글을 썼고요. 좀 부끄러운 자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심을 담아서 썼다는 자부감을 가지고 발표하려고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방안, 탈북자 단체들과 라고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연대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독일 한스사이드 재단하고 엘베이지 시그니아와의 이런 동등한 관계에서의 세미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성공적인 평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역시 유럽의 대사관들과 벌리고 있는 세미나라든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하게도 이런 관계보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보다 수익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데 근거했고요. 차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의 기본이 재정적 지원이었더라라는 데 주안점을 주고 이번 주를 준비했습니다. 지극히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했다는 게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할 때 또 우리가 스스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을 논하면서 재정 문제는 불가불리한 그리고 그림자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좀 종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이런 문제점에서 탈북자 단체들을 한번 개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지 힘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100여 개라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80여 개 또 어떤 곳에서는 30여 개 뭐지 이건 전체 개괄은 어렵겠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51쪽에 나온 바와 같이 날짜별 단체들을 한번 스스로 다해보자 단체장들에게 이렇게 허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날짜별 하면 아마 1994년도경에 만들어진 한창군신의 단체가 아마 2등이 할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선교단체가 이거 쭉 날짜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축제를 또 하면 친목봉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지는 단체들이 한번 출발되지 않을까. 목적별로 북한민주화, 탈북자 사회종차, 스포츠, 미술, 미술도 또 나열이 될 겁니다. 공인 관계별 저번에 어떤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럼 좋아 이런 연합체를 만드는 게 어떤 기준을 잡을 거냐 했더니 사람 법인만으로 잡자라고 하던데 사람 법인 단체들로 만약 어떤 목적을 가진 연대 행위가 이루어지면 사람 법인 단체들 중에서 과거에는 활동을 했지만 지금 전혀 안 하는 단체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제기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순서가 삭제됐지만 사람 보지는 말고 관전단체들 탈북자 동조회 같이 정부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정부기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단체들도 있었고
규모 활동 뭐 종류별 이거는 실제로 탈퇴 단체 중에 몇 개라고 하지만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활동이 좀 미미한 단체 기타 정도 하면 정말 100개가 넘는 단체를 중선이라고 있다. 이 단체들이 과연 우리가 국제적 연대를 논할 때 국제 기구나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을 만큼 저승료, 활동, 규모, 목적 이런 것들이 부합되는가라고 따져볼 때 우리 탈북자 단체들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의 종화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거다. 개인적으로는 게 대해서 이번에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스스로 만드는 단체가 NGO는 아니다. NGO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더라. 그래서 조건도 있고 NGO의 개념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자세히 구분해보면 가지고 보면 오시리 쪽에 있는 바와 같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회원에게 구성된 단체 그리고 회원가입의 배타성이 있는 단체 회원이나 자원봉사자의 자원활동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주구를 목표로 하는 것 뭐 이런 몇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 단체들이 물론 뭐 국제사회 연대를 위해서 단체들이 다 법인이 돼야 되고 다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진 NGO라고 NGO가 돼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국내외 기준이 있는 만큼 여기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곳에 그런 토대하에서 우리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연대를 위한 공동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NGO 단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보험단체의 등록 조건은 사실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NED나 미국의 민주화기금이나 국무부의 지원 프로젝트나 혹은 유럽의 소로스 재단이나 국경 없는 기자회나 이런 것들과 저희들이 연결을 했을 때 분명히 법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저쪽과 연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조 단체 등록, 소위 법인에 대한 것도 이제는 탈북자 단체에서 저희끼리 여기서 친목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 또 모르겠지만 국제사회 연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법인 등록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춰야 될 거다. 그래서 탈북자 단체들이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체 준비를 스스로 한 이후에 연대를 논하자 이런 제의를 먼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법인이 되어서 돼야만 된다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 경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때는 훨씬 저희들이 갖게 되는 위치가 아주 작게 되고 늘 몸통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이라고 할 때 개인 통장으로는 절대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구제적 환경이다. 파트너 결정 조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늘 동등한 조건으로 국제사회 국제기관과 연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지금까지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사이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프로젝트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이 그런 정석관계 비슷하게 우리가 맺어지게 되죠.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서위의 기구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서위, 저들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단체의 존재를 인정해야 될 거냐 말 거냐, 법인단체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전문성, 활동 종류, 수단, 성취력, 투명성, 친구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누구의 파트너십을 맺지 않는가를 배웠습니다. 그 밑에 제가 페이지에서도 들려보신 건 아니고요. 한번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러이러한 돈들을 이건 지금 A&D 경우인데 A&D가 이런 자금들을 지원해줬구나. 자금의 액수가 그 단체의 성취력이나 전문성 이런 것과 연계된다고 저는 강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새끼들만 돈을 주냐 라고 생각해 봤었는데 이 새끼들이 아주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그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참고로 한번 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단체는 늘었다가 점점 줄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저쪽에서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여기 백두할라이 같은 경우에는 60개도 있지만 다른 방송국이나 다른 단체들처럼 3만 불로 시작을 했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단체도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50만 불, 70만 불까지 올라갔던 단체도 있는데 요즘 100달러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저승욕, 순간적인 규모로 거의 공중을 받았다가 1년 만에 성취력을 비롯해서 사원 등력의 한계를 발견하고 바로 없앤 쪽입니다. 인증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같은 액수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자 그대로 저들이 목표가 이가했다는 소리고 책이기 때문에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본중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현장성이 없는 책자발이라는 불구하고 꾸준히 실패수반을 해결합니다. 65페이지에 가면 대개 탈북단체들의 목표는 북한의 민주화입니다. 북한의 민주화에 남한사의 종착과 유성인권 민족들도 탈북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민주화 운동을 목표로 정하지 않았어도 탈북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접근하는 국제기관 및 기관들이 대략적 구도를 그려왔습니다. 여기에 EU도 있고 UN도 있고 물론 A도 있고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북한과 관련한 탈북자와 관련한 지원 액수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도 단체의 전문성이 크게 좌우되죠. 우리가 영어로 된 홈페이지에 접촉할 만한 영어와 대화를 나눌 만한 이런 조직내 구성원들이 있어야 일단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획안, 접속 리더를 잘 알아보고 구체적인 기획안을 내야 지원이 가능하죠. 제가 과거에 A&D나 그리고 체코, 유럽에서 조직하는 국제 NGO 단체들 모임에 꽤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특히 보마 같은 경우에는 보마의 민주화 운동을 해외에 나가 있는 보마 반체제 집단들에서 거의 주도를 했어요. 보마에서 미얀마에서 한때 자주 일어나던 시위, 종교인들의 그런 반정부 시위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도마 방송이라는 도구에서 혹은 도마 방송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탈북자들도 언제는 저렇게 될까라고 해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 체첸에서 벌어지는 체첸 군사 활동들, 이것 역시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발표를 들어보면, 체첸 외부에서 활동하는 그런 좌석에 의해서 체첸 혁명도 군사 활동 행동도 이루어지더라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접어두면 북한 민주와 북한 내부의 저희 시민혁명을 주도하고 이끄는 세력으로도 세력으로까지 성장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탈북자들이 이런 전문성을 갖추고 재력도 전문성만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로부터 받도록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예 선생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ABD 문제 들 때, 미국에 가서 탈북자 단체 책임자한테 돈 좀 주시오 할 때까지만 해도 ABD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탈북자가 이렇게 스스로 오냐. 그때로부터 3년 후에 탈북자 단체장 12명과 함께 ABD로 다시가 들어오기 합니다. 그래서 이 년도 이런 탈북자 사회가 참 성장을 했구나. 저들 스스로 와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구나. 라는 말을 직접 했던 적이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ABD에 천인을 드렸고 국무부의 지원을 처음으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재정 지원을 지원받은 재정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블랙리스트 2년 반 동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편 방송을 지원을 못 받는, 미국에서 중지되니까 유럽에서 중지하고 국경원 기자회에서 나에게 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고, 소로스 재단에서도 중단하고, 국경원 기자회에서로서 미국 대만, 지금 대만에서 인권상을 받아서 10만 불 상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쫙 중단됐어요. 이런 경험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미국이나 유럽의 예산 지원은 너무나 어려워서 철저하더라. 조금의 그 소위 한국식 영국들은 통하지 않고 오로지 계약서대로 원칙대로 그것을 조금만 이탈되면 바로 처벌이 가해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명심하고 그들의 활동을 돌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가서 미국 국무성의 조사국장, 조사국장, 정책국장, 지원국장, 고마운 사람들 만나서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어요. 미국에서 해외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중지했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건 제가 또 처음이랍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움직임이 중요하다. 혹시 우리가 탈북자들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탈북자 집단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하나의 몸놀림에 관계된다는 걸 명심하고 체육적인 그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북자 탈북자 단체들이 국회 기구와 수평 관계에 놓여 주기를 바라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수직 관계를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내 단체 그리고 내 단체뿐만 아니라 북한 민주화라는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지고 현재에 잘 대처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탈북자 단체들이 지금 지원받는 단체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이런 주문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